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효인이를 불러야지. 아, 여기 왜 이렇게 춥냐? 아, 모자나 써야겠다. 어, 모자. 야, 응? 모자 샀냐? 원래 있었던 거거든. 야, 너 또 이 모자 쓰냐? 뭐가? 너 머리 안 감았지? 아, 머리 감았어. 안 감았어. 아, 감았어. 야, 벗어, 모자 벗어봐. 아, 왜 그래? 안 감았네. 안 감았네. 안 감았네. 왜 그래? 그만해. 요즘 좀 웃게 생기지 않냐? 털 달려가지고. 야, 아직 못 쓰. 반만 엄청 생겨가지고 머리 안 감았지. 아, 왜 그래? 못 쳐줘. 아니요? 알아, 알았어. 어, 나 데리러 갈게. 어, 나 잠깐 한 명이 좀 데리고 올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너 머리 안, 야, 알았어, 알았어. 봐봐. 야, 응? 봐봐. 이게 있잖아. 응.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뭐하냐? 뭐 하는데? 물어나 보자. 어? 너 왜 자꾸 이 모자 쓰는 거야? 어? 참나. 언제나 이거 쓰면 예쁘다며. 그래서 이것만 썼냐? 이거밖에 없어, 모자가. 나 이거밖에 없어. 뭐. 야, 한민이 왔다. 야, 진짜 오래. 자, 한민이 왔으니까 자, 들어가자. 분위기가 왜 이래? 응? 그래? 뭔 일 있었어? 응? 아, 몰라. 지 혼자 삐져갖고 말 안 하잖아. 나 어떻게 할래? 뭐야, 왜 그래? 어? 이문재한테 물어봐. 이문재? 아, 뭐야? 아, 몰라. 내가 알아. 지가 알겠지. 야, 니네 무슨 사랑 싸움 하냐? 그냥 싸움. 어, 그냥 싸움. 그래, 그래, 그래. 뭐, 싸움. 어쨌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싸웠겠지 뭐. 야, 먹어. 그래. 잠깐만. 야, 나 그럼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엄마. 어쩐지 나오기 싫더라니. 어? 이 문제 너 있었으면 나 안 나왔다. 어? 야, 나도 마찬가지야. 어, 나 남자끼리 모린 줄 알고 왔어. 너 있었으면 안 왔어. 내가 여기 왜 와? 어, 왜 오냐고 내가. 어, 아, 이상하네. 아직도 이러고 있냐, 진짜. 아, 몰라. 야, 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왜? 나 집에 일 있어갖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디가? 아, 어떡해. 웬만해서 문제 용서 좀 해줘. 좋아. 얘 우리가 술 먹자고 졸을 때는 둘은 척도 안 하더니만 오늘 너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더라. 나 갈게. 나 나오는 줄 몰랐다며. 그렇지. 나 있을 때 올 줄 몰랐다고? 나 있을 때? 어? 아유 진짜 뭐? 뭐? 아, 야 대체 진짜 그만 좀 해 진짜 빨리 그만 좀 해. 아, 야 빨리 화해 빨리 화해 빨리 악수 빌소. 악수해 빨리. 어? 됐다. 야 니네 이제 화해한 거다 진짜.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야 화해를 참 말도 안 돼. 야 근데 니네 왜 계속 잡고 있냐? 오! 그거 이게 그 팔씨름! 어! 팔씨름! 맞아! 팔씨름! 아, 내가 그래. 이겨! 너 야, 그러니까 아,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응? 저기 내 단골집 있는데 거기로 2차 갈래? 그래, 가자. 그래. 너 먼저 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아, 뭐 웃겨. 소리 들어간다. 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언니, 여기서 뭐 해? 야, 너야말로 뭐해? 술집에 잠옷 입고 왔냐? 그래도 신분증은 챙겨왔지. 비키세요! 성인이야, 비키세요! 소영아! 문재 오빠! 오빠. 어? 어? 야, 소영이도 민증 사진 보니까 못 알아보겠지. 어? 계속 변신 중이야. 뭐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라나? 참나. 왜? 아 무슨 소리야? 아 술 마셨더니 아 술 취한 것 같아. 왜? 아이고. 문재 오빠, 내 술 깨려면 뭐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그쵸 제대로. 일로 와봐 언니 해줄게. 팍! 언니 이번엔 문재 오빠 앞에서 진짜 욕을 하네? 어? 너... 내가 언제? 어? 잠깐만. 정말. 술집에 또 단둘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친구 있었는데 있었어. 딱 걸렸어. 뭘 걸려? 친구가 갔는데도 둘이 나와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아니 뭐 이래요? 진짜 이런 거지. 그게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래? 진짜 이런 거지. 그 친구 욕하는 중. 네 맞지. 하여튼 우리 사람들 술 마시면 취하거나 안 취하거나 둘 중 하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옷이나 갈아입고 다녀. 기집애. 아 너 진짜 왜 그래?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애냐? 알았어 장난 안 칠게. 아 가끔 보면 되게 이상해. 아니 평소엔 안 그러다 꼭 사람들만 있으면 장난치더라. 아, 뭐 내가 사람들 있으면 뭔 장난을 쳤다 그래? 뭐?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아까도 지금도 그러고.
그만해라. 어, 진짜 이상해. 딴 사람들만 있으면 자꾸 장난치고. 장난치고. 야, 야, 내가 딴 사람을 장난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온 거 같은데? 어? 야, 여기 사거리 커피숍이 어딨냐? 어? 야 여기 보인다. 야 여기 여기 여기. 아유 진짜. 야 너는 이 밤늦게 사람 불러내고 우리 피곤하게. 아니 어? 잠이 안 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혼자 마시기 좀 그렇잖아. 야 어이, 너도 어차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며. 내가 마침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니까 나와준 거야. 알았어?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커피 네가 사. 에이 네 것도 샀거든. 어 그랬어? 어? 잘했어 야, 잘했어. 커피 온다. 어 왔다 왔다. 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야! 너 순무기한테 전화 왔다. 야, 내가 받을게. 야, 홍순무. 야, 이문재. 너 술 마시다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아, 지가 마시자고 애들 다 불러 모아 놓고. 야, 야 갑자기 저... 없어. 집이었다며. 단골집. 집은 집이야, 단골집. 또 그런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냐? 뭐? 진짜. 야 진짜 아 이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너 뭐야 핸드폰 새로 샀어? 아유 버벅거리더니 결국 고장서 바꿨잖아. 아 근데 저장된 전화번호 싹 다 날라가서 나 완전 멘붕. 어 너 진짜 답답하겠다. 어? 내 말이 요즘에 누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냐고. 그렇지, 그렇지. 난 우리 엄마 번호도 몰라. 야 그럼 나한테 어떻게 전화했냐? 무슨 말. 오. 내 번호 외웠냐? 나한테 빌린 돈 있어서 적어놨다. 어? 빌린 돈 내놔, 내놔. 아, 그나저나, 야, 무슨 어플은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복잡하냐 기능이. 아, 이거 이 기계 줘봐. 어. 일단 내가 필요한 것도 먼저 받아줄게. 아, 좋다, 좋다. 그러니까 날씨 어플 하나 있어야 돼. 너, 너 주거래 은행한 어플 있지? 주거래 은행 그것도 받아놓고. 그래, 그거 좋다, 좋다. 그리고 아, 이 어플 좋아. 운동할 때 이게 만복인데 되게 좋아. 그리고. 요즘 위험하잖아 세상이. 어. 그러니까 위치 확인 어플 이것도 하나 받아놓자. 위치 확인 어플? 그게 뭔데? 네 핸드폰에다가 내 번호를 저장해 놓잖아. 어. 그럼 너의 위치를 내가 한 번에 알 수 있지. 아 그거 커플끼리 서로 해놓는다는 거. 그걸 너랑 나랑 왜 하냐? 너 피해 다니려고. 응? 내가 너 피해 다니려고 그런다. 아이, 진짜. 왜? 뭐? 야. 아, 그나저나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났네. 아, 열받아. 왜 또 그래 갑자기? 아니 이거 사러 갔을 때 어떤 여자가 늦게 와서는 아, 새치기 하는 거야. 자기 먼저 개통해달라고. 너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한마디 했지. 근데 참, 와 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는 와 2대1로 붙는데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와 진짜 그런 자리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내 말이. 야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해. 알았지? 핸드폰 번호 나한테 1번 저장해놔. 내 거 1번. 이미 저장해놨거든? 딱 거. 왜 저장했냐? 아까 말했잖아! 돈 더 갚으라고! 어? 그래서 저장했어! 내놔! 내놔! 내줘!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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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케아노! 시럽 시럽! 와! 언니 여기서 뭐해? 야 넌 잠옷 입고 커피 마시러 왔냐? 안 마셔! 아 내가 시킨 거 안 주잖아! 아니 뭘 시켰길래? 아이스 핫초코! 아이스 핫초코!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아 왜 안 주는 거야? 아, 소영아! 문재 오빠! 소영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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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소영아 너 근데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다니면 위험해. 알았어? 나 그래서 맨날 호신용품 챙겨 갖고 다니잖아. 어, 어떤 거? 지 얼굴. 어? 얼굴이 무기야. 야 그리고 잠옷 입고 다니는데 누가 쫓아다니냐? 무슨 소리야. 나 얼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엄청 쫓아다니거든? 맞아 맞아. 문재 오빠! 나 빨리 결혼해서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싶어. 네 정신부터 차리세요. 어, 언제까지 참아. 아이고. 팍! 어머. 언니. 뭐?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레오카드라. 내가 언제? 잠깐만. 또 단둘이 있었던 거야? 아니 잠깐 나온 거야. 불러다. 딱 걸렸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단둘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아 잠깐 나온 거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이상해. 왜 그래? 야 액성이야. 네 맞지? 맞지 맞지? 하여튼
음미야 사람들 일찍 자거나 늦게 자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알아. 너도 빨리 가서 자. 진짜. 야, 몇 시냐? 야, 벌써 12시다. 우리도 집에 가자. 밤길 무서우니까 나 집까지 데려다 줘, 이 문제. 야, 너도 얼굴이 무기야. 아유, 그냥 가도 안전한데 뭘 데려다 달래? 웃겨 아주. 아,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잖아. 그리고 동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 뭐야? 빨리 가자. 야, 야. 하필 너랑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맨날 데려다 주고, 어? 너는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나밖에 없냐? 어? 그래? 나밖에 없는 거야? 아이, 그런 거야? 아이, 그러면 내가 데려다 주지. 야, 같이 가! 여자애가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냐? 어? 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뛰잖아? 그럼 어. 나중에 힘들어서 운동 하나도 못한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치는데 왜? 근데 애가 오늘 좀 이상하네. 뭐가? 평상시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질색을 하던 애가 갑자기 운동을 하자고 사람까지 불러내고 그러냐? 아니, 우리 회사 김 대리님이 나 요즘 살찐 것 같다고 살 빼라고 그러잖아. 아, 진짜. 김 대리? 어? 야, 지가 너랑 무슨 상관인지 살을 빼라 말아야. 너 살 빼지 마. 지금 괜찮으니까 살 빼지 마. 알았지? 절대 살 빼지 마. 그럼 너는 무슨 상관인데? 왜 살 빼지 말라고 그러냐? 살 빼도 또 찔 거니까 너는. 또 뭐 찔 건데 뭘 또. 아유, 아유 진짜 웃겨. 야, 우리 여기서 줄넘기 하고 갈래? 무슨 줄넘기 한다 그래 또. 어? 야, 누가 우리 하나 내게 하자. 너랑 나랑? 어. 내가 이기지 장난하나 무슨. 아, 해보지도 않고 야. 지는 사람이 이따 음료수 쏘기, 어? 어때? 해보라 마나 내가 인다니까? 해보자고! 너 딴소리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 준비해. 잠깐. 야, 네가 어디 줄넘기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해봐 어디. 자, 시작. 해봐. 너는 어디 보자. 야, 야 내가 됐어, 졌어. 하지 마, 안 해. 아, 왜 하다 말어? 아, 이거는 원래 다 쳐다보잖아. 왜 다른 남자들이 볼까봐 그러냐? 흉해서 그래, 흉해서. 다른 사람 눈 버릴까 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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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뭘 웃겨. 야, 그래도 밖에 나서 이렇게 운동하니까 좋지 않냐? 어? 근데 뭐 또 날씨도 풀리고 이제 종종 나와서 운동 좀 해야겠어, 그치? 좋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름아. 나? 나 지금 운동 중이지. 어, 그럼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할게. 어? 누구야? 어, 그냥 아는 동생. 아. 어, 야, 얘랑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친구의 여자친구거든. 근데 나한테 물어보겠어 하고 전화한 것 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진짜로, 진짜, 진짜. 왜 변명을 하고 그래? 바람피다 걸린 것처럼. 바람은 사귀는 사이끼리 피는 거 아니냐? 어! 그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바람이 아 시원하다. 바람 불어서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야, 공도 되고 어? 다이어트도 하고 나 이참에 쌍꺼풀 수술할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내가 눈에 좀 콤플렉스가 있잖아. 성형 하는 김에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봐봐, 이렇게 싹 집으면은 눈매가 시원하고 예뻐 보이겠지. 됐다 됐어. 야, 네가 눈 해봐야 장효연이지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아니, 봐봐봐, 이렇게 딱 집으면 예쁘겠지요? 봐봐봐. 아 봐봐. 아 됐어. 아 보라고. 응? 왜 아무 말이 없냐? 대책이 없어, 대책이. 눈 하나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너는. 어, 아주 너무 생겼다.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엄마, 아 놀래. 언니 여기서 뭐해? 야, 너 운동하러 온 애가 잠옷 입고 왔냐? 그래도 만복이는 챙겨왔지. 아! 대박! 뭐야! 와! 소영아! 문재 오빠! 축하! 소영아! 우리 소영이도 운동하러 온 거야? 응, 나 이제 S라인 만들려고. 오오. 오빠, 그러려면 수영장부터 끊을까? 헬스장부터 끊을까? 술부터 끊어. 지금 이렇게 혀 짧은 소리도 술 취한 것 같은데? 무슨 똘이야! 어머! 나 이거 애교거든? 내가 애교 부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오빠!
토영이 명품 가방 다 줬지만 안 돼요? 오빠 내가 이렇게 애교 부리니까 끔찍해. 끔찍해. 야 나 진심으로 닭살 돋았어. 야 손발 오그라드는 거 보이지? 와 팡! 아, 언니. 응? 언니 꼭 문주 오빠 앞에서 네오 카드라. 어? 내가 언제? 잠깐만. 문주 오빠 원래 헬스장 다니지 않나? 아, 아 그런데 오늘 효인이가 운동 알려달라고 잠깐 나온 거야. 딱 걸렸어. 어, 뭐? 헬스장 다니는데도 우리 언니랑 또 밖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문제 오빠. 야, 어 뭐야? 야, 알켜 주려고 지금 그래? 그래 진짜. 운동 중독자야. 너 맞지? 맞지 맞지. 하여튼 우리 사람들 헬스장 끊으면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알아. 바로 집이나 가. 어디 들어가? 야, 우리 한 바퀴 더 뛰고 가자. 내가 이번에 운동 열심히 갖고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응? 네가 어제 며칠이나 운동하나 보자. 어? 넌 분명히 또 며칠 있다가 어, 문제야 나 이제 운동 못 하겠어. 살이 이만큼 쪘네 안 쪘네 하면서 징징거리게 눈에 다 보인다. 뻔해. 내가 야, 넌 운동한다는데 왜 초를 치고 그래? 두고 봐. 내가 살을 빼는지 안 빼는지. 어? 어, 이제 네가 살 빼나 안 빼나 어제 두고 보자. 두고 봐. 어? 쟤는 좀 이상한 애 같아. 어? 지가 이쁜지 모르나?